어린이 친구들,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. 감기에 걸리지 말라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아동학대도 예방을 통해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대요. 이제 아동학대 대처법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. 다음 상황을 보고 두 장의 그림 중 아동의 권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골라볼게요. 동생이랑 장난치다가 그만 우유를 다 쏟아버렸어요. 잉! 우리 어린이들이 잘못했을 경우 어른들이 어떻게 얘기해주면 좋을까요? A. 컴컴한 방에서 아빠에게 막대걸레로 막고 있는 어린이. B. 어린이와 눈높이를 같이 이야기하는 엄마. 어른은 어린이에게 때리기, 꼬집기, 조르기, 할퀴기 등 힘을 줘서 어린이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. 위험한 물건이나 뾰족한 물건, 도구를 이용해 폭력을 사용해도 안 돼요. 어린이의 몸을 묶거나 물에 빠뜨리는 등 어른의 힘을 이용해 어린이에게 위험한 행동을 해도 안 돼요. 불, 화학물질, 약물 등 나쁜 물질로 어린이의 몸을 위험하게 하는 행동은 더더욱 안 돼요. 어른은 어린이가 잘못했을 때 때리지 않고 어린이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로 타일러야 해요. 만약 어린이가 누군가에게 맞고 있는 걸 본다면 주위의 어른들,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요.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다가와 예쁘다며 안으려고 해요.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A. 싫지만 안겨있는 어린이. B. 싫어요! 도와주세요! 크게 소리치는 어린이. 낯선 사람이 허락 없이 내 몸을 만지면 안 돼요. 내 몸은 소중하니까 잘 지켜야 해요. 그럴 땐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해요. 싫어요! 도와주세요!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에게 알리거나 112로 신고해 경찰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. 알았죠?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어린이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. 늘 지저분한 옷을 입고 힘없이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. 얼굴과 몸에는 상처와 멍도 자주 보이고 학교가 끝나도 집에 가기 싫대요.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A. 친구와 게임만 하고 있는 어린이. B. 어른에게 알리는 어린이. 친구 몸에 늘 상처나 멍이 있거나 친구가 위험에 빠진 것 같다면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에게 알려야 해요. 그리고 112로 신고하면 경찰 아저씨가 도와주실 거예요. 신고를 통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. 자, 여러분과 함께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제 잘 알겠죠? 여러분, 절대 잊지 마세요. 어른은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고 모든 어린이는 행복하고 안전해야 해요.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. 그리고 친구가 아동학대를 당하는 걸 알게 됐다면 꼭 신고해 주세요. 어른과 어린이가, 어린이와 어린이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. 혼자서는 만들 수 없어요. 같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해요. 오늘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행복한 하루였길 바라며 우린 여기서 인사해요. 안녕! 뾰로롱!